안녕. 안녕하세요. 좀 가요? 유민이, 이거 뭐 저건데 뭐 나를 보는 시선 제가 되게 좋아졌는데요. 어? 뭐? 오늘은 좀 안 좋은 날이에요. 네, 네. 아주 아침부터 좀 안 좋은 날이었어요. 뭐가? 눈맞춤 엄마 눈맞춤 회피하고 그래? 부를 때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 또 위에서 플로타임한테 치료사 선생님한테 그 비눗방을 갖다 드리면서 이거 불어달라고 했는데요. 그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요거 하는 거 뺐다고 집에서도 그랬느냐고. 오늘 아침에 왜 그랬을까 뭐? 얘가 어제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밤에 3시서부터 뭐 20분간 자고는 깨가지고 자꾸 안아달라고 그래? 고치고 그래서 저도 많이 못 잤고 얘도 많이 못 잤고. 그러면 그러니까 네. 컨디션의 일시적인 난이도 때문인 거면 그런 건 큰 네. 문제 안 돼. 네. 그런 것 같긴 해. 네. 네. 오늘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날 보는 시선 처리가 어제 참 좋았거든. 근데 기능 유지하는데 뭐 지금 보면은. 그래요. 유민이가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침 맞는 거 유민이가 좋아해서 내가 그 얘기를 아빠보다 선생님 더 좋아하는 거 질투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 침 맞는 거 침 맞는 거 사연 읽으시고 장난치는 걸 줄 알고 그러지.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약을 먹은 지 2주 전에 2주 전이죠. 중요한 또 그 분기점이거든요. 어쨌든 네. 변화 좀 한번 쭉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제일 큰 게 수용 언어가 대폭 증가했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말이 정말 많아져서 특히 이제 먹는 거 위주, 자기가 좋아하는 위주로 그 말을 알아듣는 느낌이라 예전에는 그냥 겪고 나 혼자 하는 얘기처럼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도 반응을, 유민이도 반응을 보이고 진짜 알아듣는 것 같아서 엄마 말에 반응을 같이 듣는 거지. 맘마, 까까, 고구마, 카멜레온, 제가 좋아하는 책 카멜레온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유민아 카멜레온 볼까? 이러면 확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놀이터 가자! 그러는 것도 놀이터 쪽으로 뛰어가고 밖에 나갈까? 자러 갈까? 자러 가면 또 자기 자는 방으로 또 가고 미끄럼틀 탈까? 미끄럼틀 쪽으로 가고 그래서 안 돼요 지지 뭐 이런 거 할 때 막 움직이다가 그만두는 것도 해서 뭔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알아듣는 것 같고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민아 고구마 이러면은 제가 막 시각 추구하고 있을 때 고구마 이렇게 다이스로 썰어가지고 고구마 이러면은 와서 받아 먹고 가요. 그래서 이제 시각 추구 한참 하고 상동행동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다른 걸로 전환할 때 고구마를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썼더니 이제 좀 약발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사고가 그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시퀀스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서 다시 구자리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좀 약간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좋아졌어요. 연속적인 동작 과정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목욕이 끝나면 엄마가 부엌에 가서 분유를 타고 그리고 자기 방 쿠션에서 맨날 먹는 분유 막 먹는 장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서 이제 목욕 끝나고 갈아입으면은 부엌 쪽을 한참 보다가 엄마가 분유 타는 탈 것 같은 기분이면은 벌써 울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 방 그 분유 먹는 쿠션 그 옆에서 그 매달려 있거나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 다음 순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주로 이제 먹는 거 위주로 네 좀 자기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놀이가 되게 자발적이고 좀 다양해지고 복잡한 놀이가 됐다고 느끼는 게 그전에는 이제 정말 단순한 놀이 공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던진다든지 뭐 그런 것만 했는데 뭐
깍두기 좋아하는데 주로 이제 엄마가 깍두기 하면은 그거 보고 웃는 역할이었는데 제가 자기가 커튼 뒤에 숨어서 이렇게 깍두기를 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깍두기 그리고 뭐 유민이가 어디 갔지 그러면은 숨어요. 많이 하는 놈이들이죠. 엄마 잡으러 오세요 그러면 잡으러 오고 뭐 그런 숨바꼭 그 술래잡기 숨바꼭질 깍두기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유민이가 하던 행동무방이 사실은 그래요. 유민이가 그냥 자발적으로도 하는 상동행동인 게 많았어요. 바다가 쓴다든지, 수치다든지, 구리구리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제가, 아니면 이렇게 막 흔들고 있을 때 내가 손바닥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빠이빠이로 유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그런 게 아닌 다른 행동도 이제 무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난감들, 프레베식 중에 빨래판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예원이는 옛날부터 그걸 잘 가지고 놀았는데, 유민이는 눈앞에서 보여줘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흔들고 던지고 하는 걸로만 놀았지, 그 손잡이로 이렇게 따따따따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눈앞에서 엄마가 해주니까 따라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곤지곤지 같은 것도 곤지곤지는 엄마가 앞에서 곤지곤지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숫자 세는 그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보여줬더니 다는 못하는데 처음 그걸 한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중간에는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되게 손을 보는데 어쨌든 엄마가 앞에서 하나 둘 셋 그걸 하니까 자기도 그런 걸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할머니가 반짝반짝 해주려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자기 손을 이렇게 봐요. 뭔가 시도는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잘 때 미스트를 방에다 뿌려주는데요. 향기 미스트를 뿌려주는데 그거를 내가 머리 위에서 뿌려주면 이렇게 차가우니까 되게 좋아하는데요. 칙칙 하면서 뿌려줬더니 자기도 그걸 해보려고 그 미스트병을 딱 나한테 뺐더니 탁 드는 거예요. 들고 소리 칙칙이 안 되니까 이상해서 나를 또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입으로 칙칙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뭐 머리카락 같은 거 붙이는 이렇게 돌돌이 그런 것도 그냥 그걸로 청소하고 있으면은 그거 뺏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의 등장 모방은 이제 뭐 왕성하게 왕성해지는 안 할 때도 많은데 자기가 느낄 때는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려고 해보려고 이러면은 그땐 또 죽어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포인팅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사실 동작 모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민이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랬더니,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로 뭐 내가 요구를 하면 그 포인팅인 것 같은데, 그 포인팅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종류의 동작 모방이 많아졌고요. 동작 모방 하면서 포인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이 많이 늘었어요. 오늘도 플로어타인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유민이가 비눗방울 그거를 들고 와서 선생님한테 불어달라는 식으로 들고 와서 선생님 눈을 쳐다보면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유민이가 혹시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유민이가 나흘 전에 자기는 못 뜨는 이제 과자 봉지를 들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뜯어달라고 이렇게 갖고 왔고 그리고 아기띠를 갖고 와가지고 안으라고 아기띠를 엄마한테 주고 자기 안아달라고 이렇게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놀라서 막 박수 치고 반응이 크게 해줬는데 네, 유민이가 그런 거를 생전 안 하던 애가 그런 걸 해서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이하고 상호작용이 좀 많이 생겨서 예전에는 이제 예언이랑 많이 부딪혔어요. 요즘은 유민이가 연희를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둘이서 이렇게 복도 같은 데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면은 거의 100% 부딪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이제 둘이 부딪힐 것 같아서 막 뛰어갔는데 애들이 멈칫하더니 서로 이렇게 비켜가더라고요. 그리고 유민이가 연희를 이렇게 보고 장난을 눈맞춤하고 본날 카카카 소리 지르면서 뒤돌아서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눈 보고 이렇게 또 도망가고 막 이런 그런 종류의 어떤 장난을 치는 것 같은 행위가 행동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예언이가 뭐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놀고 있으면은 자기도 올라가서 예언이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네, 그 둘이서 예언이가 하고 있는 그 근처에서 놀고 싶어해요. 그래서 예언이가 미끄럼틀 타다 실증내고 고양이 보러 가면은 자기도 미끄럼틀 또 탈 것처럼 하다가도 가면은 또 예언이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예언이가 막 뭐 심통이 나서 울고 있으면은 유민이가 근처에 와서 웃으면서 눈웃음을 치면서 예언이 우는 걸 따라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아 소리 내고 운다고. 근데 그게 우리 유민이가 울고 있으면은 예언이가 와서 옆에서 그랬거든요. 막 웃으면서 아 이제 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흉내내기를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원이가 따라하는 거긴 한데 유민이가 막 까까따따 하면은 예원이가 똑같은 소리를 옆에서 까까따따 해요. 그러면 둘이서 그 같이 까까따따 까까따따를 계속 하면서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쌍둥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얘한테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둘이서 같은 발음의 옹알이를 하면서 막 한참 그러고 놀아요. 그치. 그럼 소리 점점 커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예언이 견제가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유민이가 예전에는 이제 엄마가 예언이를 안고 있으면은 밑에서 이제 자기를 안으라는 식으로 다리에 매달리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예언이를 안아도 예언이 이렇게 비키라고 끌어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언이가 가서 이쁨을 받고 있으면은 질투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막 뭐 울음바다가 되면서 끝났는데 하여튼 이것도 좋은 신호긴 한데 엄청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화 그렇지 소리가 있는 네.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엄청 자기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되게 큰 소리로 뭐 까까따따 같은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발음을 많이 내는데 처음 이제 5주차에는 소리를 많이 내긴 했는데 한 절반 이상이 자폐성의 고음 소리라서 그래서 아 이게 소리가 많이 나긴 하는데 다림이 많아지긴 했는데 너무 고음이고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점점 이제 낮아지면서 고음 소리가 낮아지니까 고음 소리가 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음악이 소리 같은 걸 바뀌고 있고요. 해주라는 발음이 정말 많아져서 어떤 때는 뭐 엄마 아빠 같은 소리도 나오고 네, 근데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언어 모방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이제 예언이 유민이 다니고 있는 센터에서 그런 선생님이 하는 그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에 자음을 따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라임 소리가 나는 뭐 을 같은 발음이나 뭐 이런 거에서 유사한 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지. 그리고 이제 입으로 침을 모아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물고 있다가 덮다가 다시 삼키고 거품을 내고 뭐 요런 장난을 그렇지 이거 하는 장난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 장난을 예원이가 옛날에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렇지, 비슷한 그렇지. 종류의 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침을 이렇게 모아서 뽀글뽀글 거품을 낸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이런 소리를 내면서 혼자서 놀아요. 그 놀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가 예전에 했던 거라서 저러다가 예언이도 저랬었다 하는 게 기억이 나서 네 그치. 그런 것도 이제 좀 혀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이 정도고 그리고 문제나 네 근데 이게 상태가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복이 있다. 어제랑 그저께 같은 경우는 너무 상태가 좋고 그렇군요. 그럴 때는 얘가 자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얘 정상인 것 같다. 좀 그냥 발달 지연이지 자폐는 아니었던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도 또 오늘처럼 좀 오전에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상동행동도 많아지고 감각추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럴 때는 아 어제 했던 생각이 꿈같이 멀리 느껴지고 그냥 유민이의 감정 그 상태 기복에 따라서 저도 같이 그런 느낌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지난주에는 지금 그게 정말 심해서 내가 아, 이 치료가 지금 맞는 건가 싶은 날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지금 기복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벽이나 유리창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굽는 그런 자기자극 행동이 안 하던 거를 요즘에 해서 새로운 그리고 자기 전에 이불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대고 심하게 자극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촉각방어 같은 옷을 입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제가 판단하기 힘든 게 이민이가 목욕하기 요즘에 목욕할 때 많이 울어요. 목욕할 때 많이 울고 그때도 뭔가 희각 자극을 할 만한 뭔가를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은 정말 거부가 많아서 목욕에 실패하는 날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목욕할 때 많이 울어요. 그럼 물이 닿아서 울어요? 아니면 아니고요. 탕 속에 들어가서 눕히는 머리를 감는 그러니까 제 감각 유민이가 토마티스 할 때도 많이 울거든요. 그거를 소리 때문에 운다고 생각하고 되게 작은 소리를 했는데 소리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이게 모자도 못 쓰는 아이한테 헤드셋을 이렇게 하니까 그 압박감 그 촉각이 너무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옷이 길어졌잖아요. 유민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게 6월 때부터인데 6월 달에는 계속 반팔이고 이렇게 붙는 옷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복들이 이렇게 딱 붙는 옷이니까 여기 팔이나 다리에 옷이 자극이 되는 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기저귀 갈 때마다 너무 많이 울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실외로 나가면은 호명이나 맞춤이 떨어지죠. 네, 완전 안 되는 밖에 그래서 놀이터 같은 데 나가는 걸 좋아해서 나가는데 나가면은 절대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면 집 안에 있을 때의 그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밖에 나가면은 완전 다 없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상호작용이 아예 안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시각추구만 계속하고 차로만 막 달려가고 그래서 사실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요즘 또 유민이가 약간 사식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식은 괜찮은 걸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전에는 안과를 가봤었는데 가성사실이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돌쯤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눈 맞추면 안 되는 게 사실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지. 이게 지금 그 일단은 뭐 집안에서 보여주는 애들 발달 상태 있잖아. 보면은 지금 우리가 2주 만에 인터뷰하는 건데 네. 2주 전에는 하던 행동에 그때도 엄마도 얘기했지만 예원이 그 6개월, 7개월 뭐 이때 6, 7개월 때 하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였으면 지금은 한 7, 8개월. 그러면 내가 봐서는 지금 한 10개월 된 애들? 10개월 된 애들 하는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네. 애들이 하는 행동이
그 M체 그 내가 맨 처음에 이거 진찰할 때 M체 항목 체크했을 때 아, 대표적인 일곱 네. 개 항목 중에 있잖아요. 네. 일곱 개 항목 중에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인형놀이만, 내가 우선, 인형놀이는 아직 안 그걸 안 하죠.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된다고. 포인팅도 모방적 행동을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부자는데 무슨 애가 같이 볼 수 있고 있잖아요. 네, 그건 돼요. 예, 공동주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누나한테, 언니한테 호기심 보이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일련의 행동 보면, M체 항목 중에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문 열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제 날 보거든. 네. 네, 시선 처리하는 거나 낯선 곳에서도 사람들 눈치 보는 거나 이런 거 보면 M체 항목을 기준으로 있잖아. 다시 재평가해 보면 일곱 개 항목, 대표 일곱 개 항목 중에 두 개 이상 해당되면 자폐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한 개밖에 해당 안 되는 그 정도까지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의 발달 단계가 보여지고 있는 건 맞고 2주 사이에, 점핑이 좀 된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냐,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하기에는, 지금도 부족한 상태고, 두 번째로, 언어지연은 있다. 그지? 언어지연? 왜냐면 아직까지, 또래보다 언어지연이 있다라는, 지금 다시 의사가본 데는 객관적으로 평가되면 자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단순 언어지연이다 요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지금 그 유민이가 지금 발달 단계가 이런 거거든요. 그 동작 모방이 왕성해지고 복잡해지고 수행성 있게 동작 모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동작 모방이 왕성해지면서 동작 모방이 사회성을 갖게 되면 동작 모방을 하면서 재밌어하게 되면 그 다음 언어 모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유민이가 언어가 출현할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10개월 된 애들이 보통 자음적인 옹알이까지 하는 거거든. 지금 이제 그런 자음적인 옹알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민이가 이제 스무스하게 언어가 얼마나 빠르게 출현하느냐가 이 치유의 관건인데 지금 언어가 출현할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언어도 모방이에요. 동작 모방이 연속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엄마 할 때 되면 있잖아.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입을 보고 있잖아. 입의 모양을 갖다 있잖아. 보면서 그 동작을 모방하면서 해. 그래갖고 소리만 들으면서 모방을 갖다 하는 순수한 언어 모방으로 하려면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고 지금은 아이가 동작하고 있잖아. 재미난 동작하고 언어, 소리하고 모방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언어가 늘기 시작해.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면 짝짝꿍 할 때 이수리를 하다가 짝짝꿍 이런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의성어 모방이 있잖아요. 네, 의성어를 동작하고 결합하면서 모방을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하는 재미난 동작 모방에 소리를 결합시키는 게 이제 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한 치료사 선생님이 애가 의성어 모방을 한 것 같다라는 게 그게 아마 언어가 출현하는 초기 단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이 딱 그 발달이 이제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가 이제 관건일 거예요. 그리고 단계는 그렇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언어가 충분히 출현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아직 이 기복이 심하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얘가 눈맞춤 좋아진 거는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확 좋아졌는데, 들락달락 그러면서 자기 위치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아직 아이의 그, 퇴행했던 브레인이 살아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만 가면, 뭐, 감기만 아주 떨어진다든지,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면 떨어진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오래 관찰한 바로는, 날씨 기압만 떨어져도 애들 눈맞춤이 떨어져요. 이렇게 오면 그렇죠. 엄마도 그런 거 저번에 어떻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날씨만 떨어져도 눈맞춤이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치료가 됐다라는 거는 기복이 없어졌다. 네. 무슨 얘기냐? 기복이 없어지면 얘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민이가 많이 좋아지고 발달이 퇴행 정도 우리가 꺾어 올리긴 하지만. 안정권은 아닌 거죠. 안정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뭐, 기복도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이 오티즘 있는 아이들은 집안에서 있잖아요. 네. 안에서 충분한 작용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에 그게 집에서 하던 능력이 제한돼. 이것도 다 일반적이야. 그래서 지금 아직 그전에 잘 그럼 밖에서 나갔을 때 자극을 많이 주는 거는 네. 아주 바람직하진 않아. 밖에 놀이보다는 안에 놀이를 갖다 네. 오히려 시간 많이 가는 게 맞고 밖에 나가서도 엄마와 손 잡고 네. 단순 놀이 위주로 하는 게 맞고. 네. 네. 되게 그게 애가 아직까지 밖에 나갔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자극을 네. 다 감당 못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호작용이 더 이렇게 긴밀해지고. 서로 이게 그 높아진 다음에 바깥 놀이를 갖다 좀 강화해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예, 기복 따라서 기분까지 기복하실 건 없어. 지금 이상한 상태는 네. 아이고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의사니까 뭐 이 아이가 뭐 몇 주 뒤에 완전 좋아질 거예요. 막 이렇게 잘라서 막 얘기는 못해 안해 일부러.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걸로 치료 속도를 보면 이제 나의 애들이 좋아지는 속도 보면 대충 느낌이 있잖아요. 네. 학점으로 치면 A+야. A+야. 그러니까 아주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의 경과를 아주 제대로 밟고 있어요. 그리고 네. 내가 봐서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 엄마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엄마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저 엄마 기분 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엄마가 그러면은 오히려 애한테 그 기분도 전달돼. 지금 엄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 갑이야.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2주 단위로 우리 또 인터뷰 할게요. 엄마.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내 상 주고 싶다니까.